절 블랙의 신부로 만들어주세요. 렉스? 김희선의 복수가 시작된다. 복수와 욕망의 스캔들 블랙의 신부.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서 펼쳐지는 복수와 욕망의 스캔들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의 신부는 결혼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그 안에 보살인 복수를 흥미진진하게 담아냈다. 난 저 여자 죽어도 용서 못해요. 각기 다른 이유로 블랙의 신부를 욕망하는 여자들 그리고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로 신부를 선택하려는 블랙들, 이들은 과연 각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? 그 여자가 내 남편 죽게 한 여자거든. 대표님의 이혼을 만회할 수 있는 결혼. 대표님, 절 밀어주세요. 어떤 사람을 이기고 싶어요. 모두를 발 아래 두고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지세요. 네가 진짜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절대 네 뜻대로 안 돼. 이게 진짜. 이형주 대표는 트로피 와이프를 원해요. 전 여자를 믿지 않습니다. 어떻게 그런 여자를 신부감으로 추천할 수가 있죠?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. 너와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? 두고 봐. 내가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. 멈출 수 없는 짜릿한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 블랙의 신부는 오는 7월 15일 오직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다.